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다. 제16기 S24배 고교동문전 32강 10경기입니다. 이국 윤현석 개설위원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정부공고 대 용산고의 대결 좀 막상막하로 느껴졌는데요. 네. 1국은 좀 초반에 많이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의 전력을 봤을 때 1국 좀 팽팽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나 결과는 의정부 공고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특히 용산고는 좀 에이스인 그 정재우 선수를 종반에 투입했는데 초반에 진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승부가 거의 결정난 시점에 그 에이스가 지금 종반에 나오게 되면서 좀 실력 발휘할 기회가 좀 얻지 못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용산고로는 그 1국의 패배도 아쉽지만 그런 좀 전략적인 부분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더의 실패라고 봐야 할까요? 다시 한번 예전의 감각을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부터 보고 가시죠. 제16기 S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32강 토너먼트 진행 중이고요. 3판 2성승제로 치릅니다.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2국은 2대2 연기 바둑으로 진행됩니다. 예,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요. 1분 미만은 5치 공제, 2분 미만은 10치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하게 됩니다. 네, 우승 상금은 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300만 원입니다. 네, 32강 10경기 2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조에서는 부산 개성고를 광주 제1고가 누르면서 부산 개성고로서 좀 자존심을 많이 상처났죠. 예선을 이제 차기에는 출전해야 해요. 네, 부산 개성고가 사실 네. 예선전에 참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항상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던 매년 이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었던 부산 개성고가 1회전에서 탈락하는 좀 이변 아닌 이변이 일어났고요. 특히 두 팀은 3회 대회 결승에서 만나서 부산 개성고가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 광주 제일고가 좀 서력을 하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아직도 쟁쟁한 팀들의 경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는 2대 연기 바둑 페어입니다. 호흡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선수들이 나올까?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부 공고는 이제 1국을 승리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국에서 의정부 공고는 좀 그 에이스 조합을 내보냈기 때문에 2국에서는 조금 베스트 조합을 내보내는 게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오더를 짜지 않을까 생각되고 반면에 용산구는 지금 1국을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구는 2국에 좀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1국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두 팀의 전략적인 회의 어떤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시죠.
당연히 뭐 물론이고 예. 의정부 공고도 이진을 내보낸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정부 공고도 낼 수 있는 최강의 조합을 내보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최은수 선수를 내보내는 것은 사실 의정부 공고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판에 몰린 용산고도 지금 이국의 전력을 달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에이스를 내보내서 패했을 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국을 포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아쉽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오더를 봤을 때는 지금 의정부 공고도 이국의 승부를 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조금 보이는 오더고요. 지금 용산구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에이스인 또 강병도 선수를 내면서 이걸 꼭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의정부 공고가 이번에 뭐 플랜카드도 걸고 8강에 대한 결연한 좀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의정부 공고 선수들이 상당히 좀 점잖으신 분들이셔가지고 보통 막 그 화이팅 넘치고 그러면은 좀 이게 그 분위기가 업되는데 네. 이분들은 쑥스러워서 그런지 상당히 좀 다운되면서 막 그 화이팅 그 외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할 건 다 하는. 아 예. 네. 아 그리고 이번처럼 그 의정부 공고의 그 선수들 비롯해서 그 응원단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좌기를 더 수순 진행시키지 않고 우상기 짚어가는데요. 좀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그 우상기 쪽이 이제 선수라고 보고 그 교환을 해놓고 좌기 쪽 정석 변화를 진행할 것으로 좀 생각은 되는데 그렇지만 상당히 좀 이색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흙도 손 빼는 것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받아줍니다. 그렇죠. 지금 이 좌기 쪽 정석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백이 우상기 쪽에 날짜 어깨를 짚었기 때문에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 더 밀어두고요. 백을 받게 하고 지금 손을 뺄 수도 있었거든요. 뭐 이런 식의 진행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 손을 빼긴 했지만 당장 뭐 이곳에서 좀 확실한 수가 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그냥 받아주는 선택을 했고요. 네, 충머리 당하기 전에 깔끔하게 따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변화도 예전에는 네. 잘 두어지지 않았죠. 예. 그러나 최근에 고등부전 출전 선수들의 그 최근 신형이라든지 뭐 AI 그 공부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새로운 형태들에 대한 연구도 많아지고 이런 진행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정도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매일 바뀌는 그런 변화 외에는 적당하게 이 정도로 절충이 된다 하는 건 대부분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뭐 프로급의 좀 실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 프로필 작성을 해주실 때 인공지능 연구량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시는데 예전에는 하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만큼 뭐 인공지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중도 많아지고 어떤 분은 또 상도 가끔 이렇게 적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각 팀의 그 단장님들이 그 선수들에게 그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이렇게 보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급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라고 좀 강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선수들도 사실 인공지능 공부,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형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잘 알고 있으면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다 있는 이런 기원 같은 곳인데도 예. 인공지능 보급을 위해서 한 대 정도를 좀 가지길 원하거나 또는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좀 제법 있다고 하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마 그 기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법 있어요. 예. 네. 지금 이제 흑이 압박을 했고요.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뭐 이곳, 뭐 굿자를 해서 요즘에 날짜도 많이 두어지죠. 뭐 우아계 쪽을 지키는 것도 있고,
이 삼삼 친입. 사실 예전에는 이 삼삼 친입을 이렇게 바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이제 흙이 상변에 이제 전개 있을 때는 가끔 두어지는데 아무 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삼삼 친입은 거의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고구 동문전에서도 이 삼삼 친입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변에 기착점이 있는데 막는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잡고 가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이곳이죠. 지금 상변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곳을 막고 뭐 이런 진행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이 흙한 점의 위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막는 방향은 이곳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흙이 몇 가지 선택이 있는데 뭐 가장 알기 쉬운 진행이 느는 변화고요. 아니면은 뭐 이곳을 젖혀서 2단 젖혀 간다든지 아니면 뭐 길을 하나 젖혀 놓고 이곳을 틀어 막아서 백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이 두통을 얻는 뭐한몇 가지 방법이 생각할 수 있는 흙의 선택지입니다. 우악이 워낙 큰 곳이 남아 있어서 간명하게 좌상기 처리하고 손 뺐습니다. 지금 흙이 우화기 쪽에 들어왔을 때 백은 실리보다는 두터움을 선택을 했고요. 선택이 좀 빨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되는 지금 상황으로 네. 보이는데 빠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곳에 빵따냄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빵따냄을 이용해서 중앙 쪽 두터움을 좀 극대화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그러니까 지난 1국에서도 초반 진행이 상당히 빨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폐허 대국에서도 진행이 상당히 지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고구 동문전은 이제 타임아웃제이기 때문에 뭐 적절한 시간 안배도 필요하겠지만, 시간을 적절히 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시간 안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빠른 진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형세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마지막 수 기압을 넣어서 이석기 선수가 힘있게 착수했고요. 점점 귀를 비롯해서 변까지 정리가 됩니다. 지금 백이 지켜둔 곳도 상당히 좋은 자리죠. 상변 쪽 백이 안정도 되면서 흙이 손을 뺐을 때는 백이 뭐 이런 곳에 침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흙도 한 수의 보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백은 지금 이 빵따냄과 우하기 쪽이 두터운 모양이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장면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백이 좀 선수 활용할 곳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에 선수가 듣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쪽에 중앙 쪽에 둬서 모양을 키운다든지 어느 정도 선에서 모양을 키울지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네. 지금 흙은 이곳의 보강이 시급합니다. 지금 백돌이 이곳과 지금 이곳 굿자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이곳을 백에게 당하게 된다면 흙이 상당한 좀 실리적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좀 백에게 시달림을 받을 수 있거든요.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는데 과감하게 손 뺐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급한 곳으로 본다면은 이곳보다는 상변이에요. 지금 상변을 지켜둬야 되고 백은 아마 뭐 이곳을 하나 뭐 민다든지 지금 이런 식의 교환을 해놓고 상변을 올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공고의 어깨짚은 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방향착오 같아요. 지금까지 팽팽했던 흐름이 만일 백이 선수를 잡아서 상변을 오게 된다면 백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상변을 뚫어져라 보고 있진 않거든요. 네. 아, 들어갑니까? 그렇죠. 보고 있었네요. 지금 이석기 네. 선수의 그 손에 아주 힘이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까? 아, 이 자리를 두게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의정부 공군은 역시 1국을 승리해서 그런지 좀 여유가 보이죠? 예, 여유가 좀 느껴집니다. 상당히 탄력적인 수법이고요. 지금 단수 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흙이 쪽 치받는다든지 해서 백이 이곳 갈라치긴 했지만 흙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글쎄요. 지금 이곳 단수보다는 뭔가 이곳에 대한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치받는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곳 저척하는 것은 좀 아픈 곳이긴 한데 그래도 흙에게 이곳 당하는 것보다는 이곳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곳 단수를 택했고요. 아, 흙도 지금 붙이는 쪽을 택했네요. 붙이는 것보다는 이거 치받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형태는 이제 백이 치받고 중앙쪽을 틀어막는 자세가 좋거든요. 네. 흙이 건너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틀어막히게 된다면 이 변화는 백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흙이 한 수 뛰어서 지킨 것과 비교를 해보면 흙이 많이 당한 형태예요. 지금 이곳은. 그리고 백이 많이 두터워졌고요. 집도 다 지워지면서 네. 또 완생의 형태도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상변 쪽 처리에서는 백이 포인트를 좀 올렸습니다. 여기서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예. 저는 이제 이수만 생각했는데 지금 흙이 나와서 끊어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받게 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세는 백이 상당히 두터운데요. 두텁고 나중에 이거 때려내는 것도 백이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흙은 빠져나왔고 백분 계속 공격을 진행할지 네. 현재 실리는 흙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뭐 우하기와 좌하기 쪽, 네, 뭐 우변 쪽 곳곳에 실리를 많이 확보했는데 백은 이제 두텀을 가지고 있고 이 두텀을 이용해서 좀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글쎄요. 지금 공격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백이 젖혀서 두었는데 사실 젖혀서 흙을 이런 식으로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재개하겠습니다. 자, 흙이 붙여놓고 찝었습니다. 예. 지금 이 형태는요. 네. 백이 때려내는 수가 선수라고 본다면 백이 단수 치고 호구 쳐서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환이 되면 흙이 이쪽 끊어서 두는 수가 있어서 이곳에 때려내는 수가 확실한 선수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이 교환을 생략하고 그냥 뭐 호구 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호구 치는 수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늘어두는 것이 좀 정수였던 것 같고 지금 백이 치키더라도 흙이 2단처 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백이 끊고 이곳을 당연히 반발을 들어갔기 때문에 느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교환은 악수교환이었죠. 예. 지금 이석기 선수가 계속 작점에 좀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압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발을 하지 않네요. 강병도 선수가 그냥 받아두었는데 당연히 반발했어야죠. 그러니까 강하게 돌 때는 상대를 몰아붙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용산고가 좀 흐름이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복잡한 변화보다는 좀 쉬운 길을 좀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를 몰아붙여서 예, 좀 더 그건 무슨 수입니까? 찌른 후 다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꺼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곳은 백이 있고요. 흙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네, 지금 축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둔 것인데
이곳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축은 안 되지만 백이 이곳 날일자를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나가게 된다면 흑도 반발 수단은 있어요. 어? 그건 악수인데요. 이 교환은 흑이 상당한 악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 선수 교환이 항상 위험해요. 아, 보이면 이곳은, 두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프로들은 네. 선수가 되더라도 그 교환을 아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두는데 이런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 이 단수가 기분이 좋으니까 네. 교환을 해두는 것이 악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악수 교환이고요. 그리고 이 있는 수도 원래 한 칸을 뛰어야죠. 네. 예, 뛰는 수가 정수고 백이 날일자를 함으로 인해서 흙이 다 몽수가 곤란해졌어요. 있는 것은 백이 뛰어나가게 되고 지금 이 흙 전체가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지금 백은 약한 돌이 없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거 붙이는 수가 있나요? 당장 됩니까? 아, 끊길 수도 있군요. 이 맛이 조금 남아있네요. 그래서, 아, 그래서 행마를 예, 줄였습니다. 예, 이렇게 두었는데 이 수가 정수네요. 예. 지금 용상구 선수들이 일단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아, 지금 의전부 공고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해요. 예, 지금 무리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의전부 공고 선수도 조금 심각해졌네요. 지금 유서비 선수의 표정도 그렇고 이성수 선수도 바둑판 가까이 지금 예, 좀 얼굴이 가 있는데 그리고 표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용상구 선수들이 표정이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예. 끊어놓긴 했는데 흑에 유리한 전투는 아닙니다. 예. 사실 1국에서 의정부 공고가 사실상 완승을 거두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용상고 선수들은 조금 무기력하게 좀 패하면서 그 여파가 좀 2국에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좀 팽팽하게 진행되다가 이 상변 쪽 처리 과정에서 백이 조금 포인트를 올리면서 예, 지금 백이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호구친 수가 좀 탄력적인 수로 보이네요. 들여다보고 백이 있고 아마 흑은 이 교환을 해야 될 겁니다. 이 교환을 하면 흑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곳 구자가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것은 의미가 없는데요. 백도 받아줄 이유가 없고요. 이곳은 살아있는 돌인데 이 공격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백이 한 수 들여서 이곳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곳은 이 흙에 대한 공격이에요. 지금 백은 이렇게 공격을 할지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공격을 할지 공격을 하면서 이 중앙 쪽 백의 모양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흑백 간에 서로 불필요한 곳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진행들이 다. 예, 정말 좋은 자리죠. 이 날일자. 예, 대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의정부 공구가 두었습니다. 흑도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흑도 백 대마의 공격을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흑이 지금 날일자를 하고 보니까 이 네. 중앙 쪽이 확연히 달라졌네요. 반대로 백이 간 곳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곳은 이곳이에요. 만일 백이 이곳을 오게 된다면 이 흑 전체의 생사가 위험합니다. 지금 이 찌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두더라도요. 이곳은 집어서 집이 나질 않고 이곳을 둔다고 하더라도 때려내게 되면 그렇죠. 지금 그곳을 빨리 뒀어야죠. 아 그리고 백도 이곳은 100% 선수가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려내는 수가 네. 선수이기 때문에 손을 뺐어야죠. 그만큼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 이곳 처리 과정에서 백이 포인트를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포인트를 백이 조금 많이 까먹었어요. 오히려 중앙이 흑의 두터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바둑이 다시 좀 만만치 않아진 것 같은데요.
아직도 중앙의 경계를 막아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바둑은 중앙이 중요해졌습니다. 중앙에서 어느 정도 모양이 정리가 될지. 사실 백은 이 빵따냄에 상당히 좀 두터운데 네. 이 두터움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터움이라는 것이 이 빵따냄의 가치를 예전에는 이제 30집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두터움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우화기 쪽도 마찬가지예요. 흙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이곳에 두터움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빵따냄과 이 우화기 쪽의 백의 형태, 이 위력이 상당한 이 백의 모양을 어느 정도 극대화시키느냐. 그것이 백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이 두터움을 지금 백이 제대로 살리질 못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진행이 된다면 흙집이 오히려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중복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네.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석희 선수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난하게 받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 있어도 무리수죠, 지금은. 네. 그게 치봤고요. 이곳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타이밍이 늦었어요. 예. 백에게 지금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지금 흙이 대세점을 다 차지했어요. 이 날일자와 이 날일자. 예. 그러면서 좀 여유가 있었던 용상고 선수들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서 반발은 생각 못할까요? 글쎄 주변에 흙이 지금 워낙 강해졌기 네. 때문에 반발을 한다면은 이곳 젖혀서 지금 이런 변화거든요. 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백도 걱정스러운 것은 흙이 이런 쪽을 이제 붙여왔을 때 한 점 잡는 것과 이곳 젖혀서 공격하는 것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백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강병도 선수가 선택 못하겠다. 순서를 넘겼습니다. 지금 당장은 네. 별다른 수는 없습니다. 이 호치는 수로 인해서 있는 것은 흙이 단수치고 이곳 떠서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사는 수단은 남아있습니다. 단수치고 늘게 되면 귀에서 사는 뒷맛은 지금 남아있죠. 근데 지금 교환이 아까운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백이 이곳이 아닌 이런 곳을 붙여가는 수단 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고 싶은 의미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백이 끊어간다면 언제든지 이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백이 네. 당장 두지 않을 상황에서 미리 교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혹시 중앙의 반발이 성립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선택권을 같은 팀이 이석희 선수에게 넘겼습니다. 예, 좀 제가 볼 때는 그 네.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지금 좌기 쪽에서 어떤 수를 내기보다는 지금 본인이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동료 선수에게 좀 넘기는 의미가 강한데 이석기 선수는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백의 선택이 성공을 한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실패한다면 한순간에 바둑을 그르칠 수 있는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교환이 어쩌면 이 중앙 변화에서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곳에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용상구 선수들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젖혔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곳 단수치고 뭐 있는다든지 후고 쳐서 지금 반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강병도 선수가 다시 한번 숙제를 안았어요. 네. 지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사실 백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바둑이었거든요. 만일 흙이 밀었을 때 이 중앙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곳 늘지 않고 중앙만 두었다면 이 바둑은 백이 편한 바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단수 칠 수 있는 여기서요? 그건 무슨 순가요?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최악의 선택인데요. 특히 네. 이곳 하나 젖혀놓고 이 밀어간 것은 당연히 안 맞죠. 예. 지금 이성재 선수의 착점에 기압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만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되게 실패해요. 순서를 넘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작은 곳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흙이 놀고 보니까 네. 너무 큰 악수가 돼버렸죠. 네. 지금 용산구 선수들이 갑자기 중앙 쪽에서 또 난조를 보입니다. 지금 이곳 처리 과정에서 되게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의정부 선수들이 중앙 쪽에 대세점을 차지하면서 지금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리 면에서는 백도 그렇게 지금 크게 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앙 쪽 수도 위험할 수 있나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선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백이 귀를 막아서 물어볼 수도 있고 네, 네. 이렇게 두고 막게 되면 사실 이게 막아져 있다면 이곳은 작은 자리거든요. 큰 의미가 없는 수인데요. 백은 들여다보고 막겠죠. 그러면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흙이 밀어간다면은 뭐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땐 좋은 수 같지는 않습니다. 이 밀어간 수가. 좌변의 백이 민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선수가 아닌 곳을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이성재 선수의 표정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들여다보고 있게 되면 막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서로 조금씩 실수도 나오고요. 네. 이 바둑은 중앙이 승부차 같습니다. 지금 이 폐업 대국에서는 용산구에서는 지금 이석희 선수가 좀 중요한 결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병도 선수도 결정을 또 이석희 선수에게 조금 넘기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폐업 바둑에서 역할 분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 두 사람이 두는 것이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수 되는 곳을 두고 지금 결정을 뭐 이석희 선수에게 계속 넘긴다는 것은 뭐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당장은 우학이 손 빼도 되는군요. 손을 빼도 되는데 네. 이것은 상당히 아픕니다. 밀면 맞고요. 이제 흙이 먹여치고 예, 이렇게 두면 선수기 때문에 흙은 살게 되지만 지금 내집내고 살아야 돼요. 많이 당하는 형태죠. 그리고 흙이 공격을 했지만 공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뒀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물인데요, 흙이. 어떻게 두려고 그러죠? 열볼 수 있군요. 아, 이곳 두면은 단수치고 찝는 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막더라도 백이 나와 끊을 수가 있어서 지금 백의 수는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 수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백은 여기서 여러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곳 두고 끊어간다든지 중앙 쪽을 둘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선택지는 지금 이 붙여 간습니다. 붙여서 흙이 젖혀가면 이곳을 젖혀서 이런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도 백이 나쁜 전투가 아니에요. 백은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곳을 붙이고 틀어막는다든지 지금 주변의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은 다양하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흙이 엷은 상태에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선택을 의정부 공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백이 불리한 전투는 아니에요. 끊을 수만 있다면 서방에서 예. 아군이 도와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막는 수도 선수입니다. 네. 막거나 이런 수가 다 선수기 때문에 흙이 지금 불리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 고고 선수들이 글쎄요. 좀 바둑이 좀 잘 풀리다 보니까 좀 힘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거침없이 가는데요? 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가장 알기 쉽게도 흙이 안 될 것 같아요. 밀고 막으면 됩니다. 근데 중앙 쪽이 단수 치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 쪽에 백의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 흙의 수는 3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이 막음으로 인해서 귀 쪽에 백이 붙이고 건너가게 되면 귀에 잡히는 수가 있어서 이 막는 수가 선수예요. 그러면 흙이 지금 대책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밀고 막으면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 쪽에 흙이 갈 수를 제외하고 부분적인 수상자만 놓고 보더라도 흙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이 수가 좀 있나요? 지금 이 수가 좀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아, 막을 수가 없군요. 네. 그러면 백도 뭐 이쪽에 붙인다든지 좀 사전 공작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근데 흙이 지금 너무 무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상구 선수들이 붙이는 수만 본다면 이 바둑을 확실히 좀 우세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화변이 다 지워지는 판국에서 흑도를 잡으면서 꽤 집이 나게 생겼고 또 중앙을 지운 것도 컸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그냥 네. 막는 수도 될 것 같아요. 막게 되면 이 한 점이 이제 뚫고 나오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이 단수 치고 나오는 것도 백이 따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귀에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때에 따라서는 이 중앙 쪽에 백도를 포기하고 아 그렇게 둡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두고 아마 이제 이 진행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 붙이는 수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수가 가장 좋았던 선택이었고 네, 집어두더라도 막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서 둘 수 있는 수가 좀 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날 것 같은데요, 이 바둑은. 이거 두면은 흙이 곤란해요. 네. 지금 보면 이석기 선수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계속하고 있는데, 좋은 자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용상고는 강병수 선수와 이석기 선수, 지금 역할 분담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이 날일자를 유서빈 선수가 둔 것 같은데, 이 날일자를요. 근데 이성재 선수는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좀 무리한 싸움이라는 좀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선수가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죠.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백이 이곳 맞게 되면, 지금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지금 백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곳 교환하고 젖혀 가게 되면 예 지금 흙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인데요. 중앙 쪽 백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붙이면 귀에 흙은 잡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의정부 공고의 위기입니다. 흙이 너무 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는 것도 전투도 자신이 좀 유리한 곳에서 전투를 걸어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두텁고 자신의 돌이 약한 상황에서 오히려 강하게 두다가 역습을 당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점점 더 의정부 공고 선수들이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너무 깊게 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사람 마음이 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하면서도 그전 수순들이 맞습니다. 생각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라고 알면 다시 되돌아서 가야 되는데 한번 갔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예. 근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되도록 가야 됩니다. 예. 100은 나가면 크게 되죠. 실수가 나오고 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100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잘 찾아가야 그렇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흑이 불리한 전투지만 그것도 100이 제대로 이제 응수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고요. 근데 100이 따라 나오게 되면 흑의 다음이 없어요. 다 따라 나오면 되거든요. 결국 흑이 이쪽에 손이 돌아와야 되고 지금 요석인 석점이 잡히게 된다면 결국 그건 또 뭡니까? 단수를 쳤는데 나가질 않는다. 이거는 되게 대실수를 했는데요. 막더라도 이거 나가고 막아야 되는데, 이제 흑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흑은 때려내고요. 길을 버리고 바꿔치기를 택하면 돼요.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또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백은 이제 이렇게 둬야 돼요. 이곳 교환하고요. 이것은 사석작전, 어? 변화무쌍한데요? 흑이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요. 이건 무조건 잡아야죠. 이건 백이 있고요. 이건 이제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안 받고 귀까지 이렇게 공격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왜안 잡습니까? 정말. 연이어서 터져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이 막고 흑이 굳자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백이 그냥 나온 것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백이 나오고 흑이 받을 때 백이 이제 막는 수순까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흑이 이 굳자와 백이 막는 수가 교환된 것이기 때문에 흑이 얼마나 큰 악수교환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이 대성공을 했어요. 지금 의정부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요. 이러면 선수가 될까요? 그러네요. 그 수가 좋은 수네요. 그나마 최선의 수를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중앙 쪽에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굳자를 했기 때문에 흑이 들여다보고 이곳을 밀게 되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나마 이제 흑도 조금 희망은 생겼는데 이곳이 선수가 되더라도 이흑 넉점은 살 수가 없어요. 의정부 공국 선수들 너무 아쉬운데요. 이런 진행이라면 이곳 교환을 먼저 하고 두었다면 어땠을까? 계속 버릴 마음이 없나 본데요?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지금 백이 처치하고요. 네. 흑이 수를 늘리려면은 이거 띄고 뭐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띄고 뭐 중앙을 뭐 수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백의 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만 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 흑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수. 백이 먼저 둔다면은 한 수에서 두 수도 빠르거든요. 그러면 백이 이곳 두지 않고 뭐 이곳까지 지금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세는 백 쪽으로 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석기 선수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차단을 할까일까요? 젖혀 갈지 늘지입니다. 늘게 되면 붙이는 수로 인해서 이 흙을 잡을 수가 있고요. 젖혀 가게 되면 흙의 이 꼬부리는 수가 선수여서 붙이더라도 귀에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흙이 사는 수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한 것인데, 지금 백이 이렇게 둬서 확실히 이 흙돌만 제압을 하더라도 바둑은 백이 우세합니다. 흙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기 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흙이 날일자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흙이 크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면 흙이 얼마만큼 큰 손해를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곳은 붙이고 아마 이곳 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두더라도 예, 대개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지금 의정부 공고의 위기입니다. 아, 근데 의정부 공고 입장에서는 정말 이국에서 좀 끝내겠다는 의지도 좀 보였었거든요. 지금 에이스 조합인 이성재 선수를 비롯해서 또 유섭이 선수를 이국에 내보냈기 때문에 좀 끝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었는데 만일 이 이국을 용산구가 가져간다면 또 흐름이 용산구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껴둔 선수도 있고요. 예. 백은 이곳 있는 것이 좋아요. 있게 되면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백이 이 교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흙은 이제 틀어막을 수가 없어요. 이쪽 막는 것은 이곳 단수가 되고 반대쪽 미는 것도 꼭 밀고 나오게 되면 어디? 그렇게 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 원래 정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흙이 끼우게 되면 백의 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은 이곳입니다. 네, 공제 2분 전입니다. 자, 용산구는 시간도 체크해야 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용산구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지금 바둑은 용산구가 많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 지금 남아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변수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바둑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바둑은 용산구가 많이 유리하지만 지금 시간이 4분열하면 이 4분열한 시간이 페널티 3분이 포함된 시간이거든요. 네. 2분 전이라고? 네. 근데 지금 또 수를 늘리긴 했는데 중앙 손 빼고 늘렸어요. 의정부 공고 선수들이 지금 계속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한번 수를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고요. 이렇게 됐다 보면 백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입니다. 한 수 차이가 아니군요. 두 수 차이 나죠. 네. 두 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곳을 갖다가 지금 패를 하는, 그러니까 이 수를 늘리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의정부 공고 선수들이 조금 뭔가 이곳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바둑은 승부는 지금 백쪽으로 넘어갔고요. 용산구로 넘어갔고 문제는 시간이에요. 네, 시간이 승부입니다. 중앙 백까지 다 연결하면서 수를 늘렸기 때문에 예. 백은 이보다 더 잘 될 수는 없게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집 차이는 많이 벌어졌어요. 네. 특히 뭐 이런 것도 백이 다 선수 걸리고요. 제가 볼 때 용산구 선수들이 시간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 바둑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아주 기분 좋은 자리죠. 너무 큰 손실을 입었어요. 흙 입장에서는. 이 중앙 흙 모양 다 지워졌죠. 이 하변 쪽 네. 흙을 최대한 키워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막힘으로 인해서 우상계 쪽에서도 끝내기를 또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백이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요? 왜 빨리 안 둡니까? 지금 용산구 선수들이 시간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강병도 선수는 네. 아까 시간도 물어보고 지금 빨리 착점하는 반면에 이석규 선수가 제가 볼 때 조금 행동도 좀 느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강병도 선수도 마음이 급하죠. 지금 바로 착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저렇게 빨리 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백이 손을 뺐는데 좀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탈이 안 나나요? 이런 식으로 조여가면 근데 또 이곳에서 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은 뭐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흙이 막으면서 또 한 수 줄어들었고요.
네, 이제 집 차이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큰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반상 최대입니다. 101공제 1분전입니다. 지금 연기 바둑이기 때문에 몇 초 안에 한 수씩 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의정부 공보도 네. 한 6분여 남았는데 네. 지금 시간적 용산구에 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좀 시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우변이 큰 자리예요. 아,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예. 와, 그 좋았던 흙의 중앙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의정부 공고도 저렇게 여유 부리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이제 3분 전 나오겠네요. 흙 공제 3분 전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렇게 시간이 문제가 될 때는 제가 오히려 마음이 더 급해지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뒀으면 좋겠는데 네. 뭐 마지막에 시간 쫓겨가지고 막 흙어 취급 두는 상황이 항상 연출이 되는 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의정부 공고 선수들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강병도 선수는 마음이 급해요. 네. 그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은 지금 뭐 백이 많이 우세하다는 걸 네 선수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아, 지금 뭐 착각했다라고 지금 표정이 나왔는데 이 귀에서 백이 살 수는 없습니다. 붙여서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둔 것이고, 근데 이수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백의 사활에.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수 잘못 뒀다가 파장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엄청 시간을 쓰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됐다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 잘못된 길을 갔거든요. 지금 단수와 이수 이때라도 잘못된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데요. 네. 네, 멈춰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용산고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그건 또 뭡니까? 이건 수가 난 건가요? 수가 났죠, 이건 패잖아요. 아유. 지금 형세가 불리한 의정부 공고 선수들이, 대실수를 했네요. 단수 쳤으면 그냥 잡혀있는 돌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전화유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가 나면서 예.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는 그렇죠. 물리적인 그래서, 시간이 예. 있다. 전화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 공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의정부 공구는 시간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변수가 지금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선수들이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2분여 안에 이제 이 바둑을 용산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패 가능성도 제가 볼 때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지금 강병도 선수가 계속 시간을 보죠. 지금 백은 패를 이기지 않아도 돼요. 패를 이기지 않아도 집으로 가도 지금 이겨있는 바둑이기 때문에 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시간입니다. 나중에 후회는 하더라도 일단 또 패를 시작했으니 그렇죠. 패감을 찾아야 하고 시간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리가 이 패가 있는 상태에서 패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바둑은 저도 패는 이겨라 하고 그렇죠. 했으니까요. 아, 근데 지금 이석기 선수 저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나중에 시간 때문에. 지금은 뭐 한 집이라도 최선을 찾고 그럴 때가 예. 아닌데. 그러니까 네. 미세한 바둑이면 그 한 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최선의 수를 선택해야지만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최선의 수보다는 시간을 최대한 지금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패가 벌어지곤 있지만 시간 싸움입니다. 용산고는 벌써 10집 공제를 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그 마음 아플 때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파독을 둬서 실력에 의해서 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에 의해서 파독을 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더 아플 때가 없거든요. 저 규칙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마 두고두고 생각날 겁니다. 네. 시간패를 당하게 된다. 1분 30초면은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석기 선수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마음은 급한데 따로 훈련이 되지 않은 이상 바로 손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제가 볼 때 네.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1분여기 때문에. 지금 16, 글쎄요. 지금 시간패가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 첫 시간패에 또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둑은 백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다 보면 막 돌이 막 날아다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잘못 주어진 돌들의 위치를 잡을 시간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자, 흑의 패감을 백이 받지 않으면서 패는 해소가 됐고. 상변 백이 잡힌 것 같은데요? 패입니다, 패. 아, 그곳이 아니죠. 아, 흑이 또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찌르고 끊었어야 되나요? 네, 찌르고 끊고 단수 치고 쳤으면 잡혔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못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용산고가 아무리 빨리 둬도 네, 35초면은 네, 위험해요. 아, 이 바둑 모르겠네요. 30여초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으로도 돌들이 몇 번 네, 바로 다닐 예정이군요. 바로바로 둬도 지금 위험한데 네. 저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 시간패죠. 자, 백이 살긴 살았습니다. 예. 재밌네요. 근데 제가 재밌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제가 그런 재밌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아. 네, 웃기다기보다는 지금 네. 이 시간 싸움이 좀 흥미롭긴 합니다. 네, 좀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네. 수 있는데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급하겠어요. 그 급한 마음이 지금 저도 느껴집니다. 사실 이때는 바둑 뭐 해설할 게 없어요. 세집반. 네, 잠시만요. 자, 백에서 착수 위반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용산고 선수들의 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잠시 대국 중단이 있었습니다. 예. 빨리 한 수라도 1초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용산고 선수들의 착수 위반, 순서 위반이 있었고요. 총 18집까지 공제를 받았습니다. 예, 정말 그 용산고 선수들 지금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한 마음에 이제 강병도 선수가 좀 수순 착오를 좀 네. 해서 페널티 또 석집까지 예,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10초엔 못 들어가죠. 못 들 것 같은데요. 네, 이석기 선수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시간 패네요. 이제는 강병구 선수는 직감했네요. 네, 강병대 선수가 이석기 선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백에서 또 착수 위반 나왔습니다.
예. 이제는 조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패를 1초 남겨놓고 예. 순서가 한 번 더 바뀌었고요. 네, 뭐 도저히 끝낼 수 없으니 잠시 대국이 중지된 상태에서 예. 도를 걷었습니다. 지금 현재 바둑은 백은 백이 이겨 있는데요. 시간패를 당하는 네. 예, 조금 예, 그런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상고등학교가 내용은 좋았는데요. 시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시간대 직전에 흑불계승으로 끝났습니다. 또 1국과는 다른 의미로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32강 10경기 2국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의정부 공고의 2-0 승리입니다. 네, 오늘 32강 10경기에 승리한 의정부 공고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근 단장 최현수 선수입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단장님 초조한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경기 어땠을까요? 예, 사실은 저희도 용산고가 강팀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수들끼리 한 마음으로 데뷔를 해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우리도 저희도 잘 뒀지만 용산고가 아쉽게 시간패 하는 바람에 저희가 16강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또 본선 강팀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국전에 보니까 의정부 공고가 이제 8강 진출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때 목표는 8강인가요? 예. 저희가 그 몇 년 전부터 8강 진출 결의 대회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도 선전을 해서 16강전은 여러 번 진출했는데 고비에 꼭 저희가 그 좌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8강 도전을 일단은 목표로 다시 한번 재충전해서 좋은 경기를 벌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다른 팀들도 그렇겠지만 확실히 이번 16기는 의정부 공고 팀의 각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국에서 중요한 모습을 해준 최현수 선수, 1국 치른 소감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 우리 동문회 장님도 오셨고 우리 그 특히 이 8만 우리 의정부 동문들의 그 뒷받침 그 응원이 힘이 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검토실에서 좀 그 대국도 대국 연습도 하시고 이번 대회를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뭐 이제 저희가 다른 학교 팀들하고도 많이 스파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 대전고등학교 또 성동고등학교 같은 여러 팀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계속 선의껏 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훈련을 많이 했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신은균 단장님 다시 좀 여쭤보자면 그 다음 16강, 8강의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16강이 또 중요해졌는데 쉽지 않은 팀이거든요. 좀 각오가 어떠실지. 예, 저희가 예선전에서 한영고와 들어서 세 개 팀이 이 토너먼트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본선에 진출한 만큼 광주일고도 저희가 뭐 이렇게 도전하기 어려운 상대, 물론 저희보다 바둑은 세겠지만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해서 8강 진출을 꼭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또 단합이 중요하니까요. 16강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을 쪼개서 훈련도 했다고 하고 네.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한 게 느껴집니다. 네, 8강 진출에 결연한 의지만큼 또 그만큼의 또 준비를 한 것 같고요. 16강전에서도 의정부의 활약 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좋은 내용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 공고가 16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지금까지 32강 10경기 2국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